주도권 토론은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재명 후보님. 네.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, 종부세 깎아준다 공약하면 그 사람은 1% 대통령, 많아야 4% 대통령이다.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? 혹시? 첫째로 이제 양도세, 종부세 깎는다는 것은 제가 누구 하셨는지, 누구 하신 말씀인지. 원래 규칙에 30초. 질문하신 건가요? 아니 제가 그럼 질문이면 제가 질문으로.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. 네.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하셔야죠.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.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평소 이제 보유세 강화를 무척 강조를 하셨는데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하고 또 종부세 완화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. 왜 침묵하셨습니까? 첫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. 두 번째, 종부세 중에서 종중재산이나 교외재산 같은 이런 것은 좀 과하다. 그거는 면제 중에 맞다. 3. 양도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위한 양도세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깎아주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지 일방적인 감세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고요. 두 번째, 당 내에서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초단자치 광역단체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다. 예. 말씀드립니다. 제가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라든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럴 때는 국회에 열심히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. 보유세 완화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제가 의아를 했어요.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말씀을 하시면서 재산세도 동결해야 된다. 근데 저는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나 또 중과 유예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.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대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놓으신 게 폭탄 공급 규제 완화, 부동산 감세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내놨던 대안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옳은 방향이라면 이게 퇴행적인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우리 신부부님 아쉽겠지만 저는 좌파 정책 우파 정책 잘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이면 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저보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가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 재산세와 공시가격 문제, 종부세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. 그래서 법률상 이걸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영 비율을 좀 제안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 시간이니까 좀 저기 하는데요. 제가 무슨 좌파 우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. 부동산 정책은 그러면 국민의힘 정책이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왜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십니까? 아니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있고, 똑같다는 걸 제가 아니, 지적을 다 했는데 틀린 건 아니죠. 제 얘기를 듣지 않고 후보님 하실 아니, 말씀만 하시니까 아니 기회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제가 결정하는 아니, 겁니다. 아직 질문 답변 안 드렸습니다. 질문하시면 30초는 네. 보장을 하셔야 합니다.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. 아 질문하셨잖아요.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.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제가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?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. 종부세 92만 원 내셨어요? 92만 원 내는, 아니, 다 합쳐갖고. 30억 집에 네.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? 네. 92만 원 내시고 지금 집 무너졌어요? 폭탄 맞아서? 아니,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이렇게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. 제가 저기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네네.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. 네네.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. 그 절반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.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 아닙니까? 네. 조세는 시민의 의무예요. 네.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서로 나눔의 정신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, 네. 마치 국가가 무슨 약탈이라도 하는 것처럼,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,
국가를 뭐 강도지시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옳은 일입니까?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집값들이 너무 치솟았고 또 퇴직하고 지방칸 가지고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해야 되고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재산세하고 합쳐서 하고 또 차입으로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순자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빚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그거를 일률적으로 세금 내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집부자들 말씀이죠. 대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에? 그렇게 무슨 국가가 말이지 다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그 뭡니까 이거 그 제가 볼 때는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법으로 어떤 형량으로 다스립니까 도대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종부세 납부한 사람 네. 지금 95만 명 2%입니다. 네. 대한민국에 2%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되겠어요? 44% 집 없는 서민들 매월 7, 80만 원씩 내는 청년 세입자들 이런 분들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다음 대통령은 투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하고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종부세 회복하고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해서 다시는 대장동 같은 그런 천문학적인 민간특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. 부동산 세금 똑바로 걷고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해서 집값 잡고 집 없는 서민들 주거 안정에 저는 쓰겠습니다.